나는 이제 50이 조금 넘은 남자다. 마누라와 결혼을 일찍 하여서 아들은 결혼을 시키고 딸은 지금 직장에 다닌다. 마누라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나는 IMF 때 명퇴를 하여 많은 퇴직금과 위로수당을 받아 그것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로 용돈을 하고 마누라에게 약간의 생활비를 지급하다. 은행 금리가 너무 작아 그 돈으로 작은 공장 몇 개를 사서 임대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산다. 아내가 장사를 하는 가게도 내 것이고 그 옆에 두 개의 가게가 있고 공장도 세 개가 있는데 한 곳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사람에게 임대를 주었고 또 한 곳은 프레스라는 기계로 전자부품을 만드는 곳이라 임대료가 제때제때 잘 나오는데 인형 봉제를 하는 공장이 잘 안 돌아가 항상 애를 먹여 그 공장의 사무실에서 할 일 없이 죽치고 앉아 소일하는 것이 나의 주 일과이다. 그 봉제 공장의 사장은 30대 후반의 여자인데 무척 섹시하게 생겨서 틈이 나면 핑계를 대어 한번 만나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피하는지 틈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공장의 화물차는 납품을 가고 없는데 그 여사장이 전화를 받더니 사색이 되어 사장님, 저 사장님 차로 저와 같이 어디 조금 다녀오면 안 되나요? 하기에 어디에? 무엇하러요? 하고 묻자 우리 거래처에 부도가 났다고 해요. 거리는 멀지 않아요. 하기에 또 임대료가 늦겠구나 하는 마음에 그럼 갑시다. 하고 내 차에 그 여사장을 태우고 그녀가 말하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와 같이 간 여사장은 혼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있기에 설마나 걸려 있어 하고 묻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형편에는 큰 돈이 돼 하며 울먹이기에 그래 얼만데 하고 다시 묻자 한 200만 원 조금 넘어요 하고 말하였다. 한 달에 60만 원의 임대료도 두 달이나 밀린 판국에 부도마저 맞아 서 있는 것이 무척이나 안 되어 보였다. 이왕에 부도 맞은 것 잊어버려 하고 말하자 사장님에게 미안하여서 하고 말을 흐리기에 이 기분도 그런데 술이나 한잔하지 하고 웃으며 말하자 기분이 지랄이라 저도 술 생각나네요 하기에 찬스다 하는 마음으로 자 타지 그 여사장은 내 차에 올라타고는 어디라도 바닷가에 가고 싶어요 하며 웃기에 그러지 하고 차를 몰아 바닷가로 가는 길로 갔다. 내가 차를 운전을 하고 달리는 동안 그 여사장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는데 차분하게 요리를 한량으로 참으며 운전을 하여 바다가 보이자 바다가 보이네 하고 말하자 아 멋져 하며 고개를 돌려 바다를 보았다. 나는 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몰고 가서 정차를 하고 둘이서 바다를 보며 다정하게 어깨를 마주하자. 역시 바닷가에 오면 마음이 트여요. 하기에 사람마다 다 그렇지 하고는 슬며시 어깨 동무를 하자 사장님. 이러시면 사모님에게 혼나요. 윤 사장하고 연애하다. 혼나면 나는 영광이지 하고 웃자 사장님. 농담도 잘하셔. 하며 나를 보기에 바로 사장님 여기서는 좀 말하기에 그럼 가까운 모텔로 가지 하고 앞장서자 고개를 숙이고 따라왔다. 차에 여사장이 타자 나는 시동을 걸고 그녀를 보고 말을 하였다. 지금부터는 차에서는 하고 말을 흐리기에 명령이야 하고 힘주어 말로 하자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기에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자랐어요. 나는 천천히 차를 몰아 숙소를 찾았다. 차창 밖으로 몇 개가 지나쳤으나 나는 그대로 지나치고 달렸다. 중앙선을 몇 번이나 지그재그로 침범을 하며 질주를 하다 차를 갓길에 대고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들어 웃어 보이자 나는 다시 차를 출발시켜 가까운 모텔 주차장에 파킹하고 그녀와 함께 들어가자 그녀는 언제부터 그렇게 다정하였는지 팔짱을 끼고 그 대신에 제 공장 명예사장에 취임하세요 하기에 놀라 뭐? 명예사장? 네, 그리고 우리 공장 직원들 돌아가며 만나주시고 더욱 놀라 그 젊은 처녀들까지 하자 그녀는 웃으며 오늘 부도난 회사 사장이 지금까지 우리 공장 명예사장으로 우리를 만나주었는데 하며 말을 흐리기에 그런 부도낸 그 사람이 당신 공장 직원들을 다 만났단 말이야 하고 놀라자 네 하고 대답을 한다. 그 친구 부도난 것이 아까운 것보다 여자 잃어서 아깝겠군 하고 웃고 나는 앞으로의 즐거운 행진을 생각하며 마냥 즐거움에 얼굴에 웃음을 잔뜩 머금고 상상의 나래를 폈다. 그 인형 봉제 공장에는 6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조선족 아줌마들이 2명 그리고 4명의 우리나라 여자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여사장의 집에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다 나이가 30, 40대였고 유일하게 정향이라는 아이만 처녀였는데 그 여자를 만날 것을 생각하니 힘이 솟았다. 그 아이는 입사를 얼마 전에 하였는데 그 명예사장이 먼저 만난 것에 대하여 아까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들어오자 담뱃불을 끄고 정향도 그 사람이 만났어 하고 묻자 그 아이는 아직이요 하기에 웃으며 그 아이도 내가 만날 수 있나 하고 묻자 그 애는 제 조카인데 하며 말을 흐리기에 그럼 그 애도 내 영향권에 둔다 하고 힘주어 말하자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대답해 하고 힘주어 말하자 사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며 그런 후 나는 그녀에게 오늘 봉제공장 명예사장 취임식을 자기 집에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요 취임식에서는 정향 먼저 만나도 되겠지 하고 묻자 공장에 가서 이야기하죠 앞으로 공장세는 면제다 하고 말하자 정말 하기에 고개를 끄덕이자 앞으로 우리 집 출입은 사장님만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녀와 함께 간단하게 식당에 가서 요기를 하고 차를 타고 공장으로 갔다 자 여기 다 모여요 그녀가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소리치자 일을 하던 사람들과 여자 기사까지 모이자 지금까지 우리 공장 명예사장이던 윤 사장님이 오늘 부도를 내고 잠적하여 우리 공장 건물 주인이신 사장님을 우리 공장의 명예사장님으로 모셨으니 일과가 끝이 나면 우리 집에서 취임식을 할 것이니 그리들 알아요 하자 6명의 여자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저녁에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고 약도를 주고는 정향을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알지만 모른 척하고 공장을 빠져나와 행사를 대비하여 비아그라를 몇 개 암시장에서 사서 주머니에 넣고 들뜬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었다. 그녀가 말한 시간이 되자 나는 내 차를 집에 두고 택시를 잡아타고 그녀의 집으로 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그녀가 나를 반갑게 맞이하였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아담한 단독 주택이었는데 모두가 날 반기었는데 정작 정향이 안 보여서 홍 사장 정향은 하고 묻자 걱정 마세요 다 준비하였으니 자 지금부터 새로운 명예사장님 취임식을 하겠어요 박언니 윤언니 준비한 상 가지고 와요 하자 두 여자가 주방으로 가더니 큰 상을 들고 나왔는데 언제 준비하였는지 푸짐하게 음식이 술과 함께 놓여 있었다 그녀는 모두의 잔에 술을 채워주고는 잔을 높이 들고 새로운 우리들의 명예사장님을 위하여 하자 다른
여자들도 잔을 높이 들고는 귀하여 라고 합창을 하고는 술을 마시자. 정양아, 내려와 하고 2층으로 소리치자. 잠시 후 정양이 모습을 나타내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정양이 명예사장님에게 선물을 하는 것으로 첫 취임식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취임식이 한창일 때 난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비아그라를 남들 모르게 재빨리 먹었다. 취임식이 끝난 후 난 정양을 차에 태우고 미리 생각해둔 모텔로 달려갔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정양을 그런 후 난 앞으로도 이런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내일을 향하여 마음껏 달렸다.